사람의 콧구멍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콧구멍다리로 불리는 춘천 세월교의 철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며 철거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동그란 다리 구멍으로 쉴 새 없이 강물이 흐릅니다. 콧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듯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일명 콧구멍다리, 세월교입니다. 소양강댐 준공 1년 전인 1972년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철엔 시민들의 피서지로, 겨울철엔 빙어 낚시 명소로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9년엔 바로 옆에 윗샘박교가 준공되면서 철거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커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춘천시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사고 위험이 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춘천시도 철거 예산 13억 원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요구 사항을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매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중심으로 철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리의 가치를 재조명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대화적 문화유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아쉬움이 있어 관광 자원으로서 만들었으면 하는. 강원도 의회에서도 신부급 주민 2,000명의 서명을 받아 철거 반대 청원서를 춘천시에 냈습니다. 세월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게. 특히 주민들은 철거 비용으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보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